자, 여러분들은 재배꿍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재물입니다, 재물. 이 백자가 비단 백자예요, 비단. 비단이 재물입니다. 예,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 재백, 재물, 이 돈이죠. 돈은 어디를 보고 이야기를 하느냐? 코입니다, 코. 코. 얼굴의 중심에 있죠? 예.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부동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 뭐 부모님,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요. 재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예. 중심이 있어요. 중심에 코가 있어요. 예. 또 눈썹이 있겠죠? 눈이 있죠? 그리고 입술이 있어요. 예. 이걸로는 저 그림 그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코다.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배궁을 상징하는 이 코는 결국은 사회로 말을 한다라고 하면 제왕에 해당됩니다. 왕. 예. 좌우는 좌총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로 해서 좌우에는 왕을 보좌하는 신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임금을 상징하고 왕을 상징하는 이 코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가장 중요하죠. 예. 그래서 재백궁은 코를 말하고 재백궁이란 재물궁, 재산궁을 말하는데 코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안 된다. 높다, 낮다의 기준은요, 얼굴 전체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얼굴이 작을 경우와 얼굴이 클 경우는 코 높이도 다르겠죠? 예. 거기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광골의 모양이 둥글게 힘차서 웅장한 코는 잘 배합이 되어야 재운이 무량하다. 근데 요즘 추세가 이 광대, 광골이에요. 광대는 이뼈 자체를 얘기하고, 광골은 이 전체, 뼈와 살을 나타내는데, 두둑하게 발달한 것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 중에는 이 수술을 하려고, 이걸 깎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광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인상이 강하게 보이고, 세게 보이니까 팔자가 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과거에는요, 이 광골이 발달하면 과부상이라고 해서 피했습니다. 예. 정말로 광골이 나오면 과부상이고 남편을 극하고 그렇게 할까요?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요. 과거의 상법에서는 과부상일지 모르지만 요즘은 과부상이 아닙니다. 과부상이 아니고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커리어 우먼에 해당이 됩니다. 예. 여성분들 중에도 큰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여자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광골이 발달을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예.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코를 보면 과연 재물에 대해서만 알수 있느냐? 이 코를 보시게 되면은요, 재물을 돈을 잘벌수 있는지, 예, 돈을 잘벌수 있는지, 예, 있는지를 보고요. 예. 그리고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다스리고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또 봅니다. 그러니까 코를 보고서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만 보는 건 아니란 얘기죠. 예. 재물의 원천을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보세요. 이 코가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살짝 상근에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옵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꺾어지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되죠? 예. 자, 그런데 코는 재물을 모으고 보관하는 곳이에요. 코가 무조건 재물만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자, 이 코를 보시게 되면 이 콧대가 있단 말이에요. 콧대. 콧대는 이곳은 비량입니다. 코의 기둥이에요. 코의 기운이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근이 평만 유연하게 잘 생겨야 하며, 여기가 상근이에요. 예. 이 상근이 꺼지면은 안 좋습니다. 예.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와야지 돼요. 예. 그게 잘생긴 상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 광대뼈가 적당히 솟아서 보좌 역할을 잘해줘야 진정한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코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아름다움, 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이 코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코에 대한 불만, 코. 자기 코에 만족을 못해요. 특히 어느 부분? 이 상근과 코 끝이에요. 네. 코 끝이 조금 더 위로 발달하기를 바라고요. 낮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상근도 세우기를 바래요. 네. 여기는 왜 세워요? 상근자리가 꺼지면 못 배운 사람 같고, 이지적인 분위기가 나지 않아서 싫다는 겁니다. 그냥 밑쪽으로 딱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느낌이 어떻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여기가 푹 꺼진 사람들은 인종 중에서 어느 인종이 푹 꺼졌어요? 흑인종들이요. 흑인들. 예. 흑인들은 거의 없어요. 상근이. 그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생활을 하시는 아프리카 토인들을 보면 상근 거의 없더라고요. 예. 실제로 배움이나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아프리카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상근이 중요하고 이 준두가 중요한데, 성형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 코를, 이 코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코가 둥그스름하단 말이에요. 이게 불만인 거예요. 네. 조금 더 세우기를 바래요. 이게 뾰족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를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코를 이렇게 세워요. 이 끝이 뭐 이 정도로 바늘을 찌를 정도로 뾰족하지는 않겠지만 근사체에 가깝습니다. 이런 코를 제가 봤어요. 네. 자, 여러분들 절대 코 수술을 할 때, 코 성형을 만약에 할 때 코끝이 이렇게 뾰족하다면, 네, 이게 여자분이라면 코끝을 이렇게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배우자 운이 바뀝니다. 네. 배우자 운이 바뀌어요. 왜요? 코는, 코라고 하는 존재는 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재물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또한 나의 반쪽인 내 배우자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코예요. 배우자, 예, 재물, 그리고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코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 코예요, 코. 이 세 가지가. 그죠?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코 성형을
잘못해버리게 되면 코 수술을 뾰족하게 하고 나면 거의 배우자원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연예인분들 중에 코 수술하고 실제로 본 배우자하고 이혼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코를 재백이라 한다. 예, 재물제자의 비단백자입니다. 재물제자예요. 예. 코가 풍만하며 밝고 윤기가 있으면 쓰고도 남을 만큼 재물이 풍성하다라고 했어요. 예. 이 윤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풍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살빚음이 좋은 것이고요, 코가. 코가 바짝 말라서 살빚음이 보이지를 않고 뾰족하고 메말라 있다면 이미 돈 복은 부족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동방대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관상 강의를 할 때, 그 수강생분, 그, 손금하고 관상을 10년 전에 배우시다가 못 배우신 분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갖고, 첫 시간에도, 이 윤기가, 보통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옆에서 여기가 준두거든요. 여기 이 준두에 이 빛이 윤기가 그 뭐라고 하죠? 윤기가 진짜 밝게 빛나더라고요. 노릇스름해요. 자, 여기에 윤기가 노릇스름한데 이 빛이 실제로 노릇스름한 완전히 황색은 아니고 노란 빛이 나는데 딱 보면 진짜 빛이 납니다. 노릇스름한 빛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기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예. 재물적으로, 횡재수 비슷하게 좋은 재물 운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쭤봤었는데.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데 재물 들어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예.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자. 1주 때 그렇게 됐고요. 2주 때 이제 수상하고 관상 강의 하다가 또 얼굴을 봤어요. 빛이 그렇게 또 나요. 3주째 제가 유심히 봤어요. 딱 코끝을 코만 보는 건 아닙니다. 예, 코하고 인당을 같이 봤어요. 인당을 같이 봤어요. 인당을 딱 같이 봤는데 인당에서 밝은 빛이 또 나요. 운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코끝의 윤기가 그렇게 맑아요. 그렇게 맑은 이 빛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운이 웬만큼 좋아서는 이런 윤기와 빛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세 번째 수업 때, 이게 3주가 이제 세 번째 수업 때 제가 여쭤봤었어요. 아무리 봐도 분명히 재물운이 들어와 계시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인천 쪽에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풀려서 그 부분이 어쨌든 뭐 정부에서 매입하는 걸로 해서 보상을 받았다. 근데 그 보상 액수가 상상 이상으로 이제 보상이 나신 거였더라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하세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때문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 얘기 하시고 식사 대접을 하셔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 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분의 얼굴이, 예, 이 제모론이 진짜 좋게, 예, 일종의 횡재수 비슷하게 아주 빛깔이 좋으니까 잘 보십시오. 잘 보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냥 너도 나도 전부 다 보시느라고 그런 황색의 윤기가 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진짜 풍만하여 밝고 윤기가 있으면 쓰고도 남을 만큼의 재물이 풍성한 거예요. 지금 운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자, 다음 볼게요. 코가 마른 듯 윤기가 없고 어두운 색을 띠면 재물이 흩어집니다. 코가요, 마른 듯 하면은 거칠거칠합니다. 거칠어요. 그리고 이 피부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예. 윤기라고는 한 점의 윤기도 없어요. 바짝 마릅니다. 바짝 말라요. 예.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개를 안 키우는데 과거에 강아지, 큰 개 말고요. 강아지를 이렇게 키워보면 그 몸이 아프거나 병이 있거나 그러잖아요.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러면 코끝이요 바짝 마릅니다. 거칠거칠해요. 그런데 개가 활발하고 아주 그냥 잘 놀고 또 짖는 것도 아주 그냥 장난을 그렇게 재미있게 치면서도, 예, 막 짖을 때 딱 보면 요 코끝이 윤기가 잘잘잘잘 흐릅니다. 아주, 예, 윤기가 밝게 빛나요. 예. 딱 만져보면 아주 맨질맨질합니다. 예. 거칠거칠한 거 전혀 없어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예. 빛이 나는 것 같은데 만일에 이 코끝의 윤기가, 여러분들 개기름이 번진다는 거 아세요? 개기름? 개기름. 개기름이 번들번들한 것처럼 번들번들해요. 번들번들. 번들번들하게 그 윤이 나는 건 빛이 난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에 개기름이 끼듯이 번들번들 하잖아요. 그러면 손재수예요. 손재수. 돈이 깨지고 있는 현재 운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실제 어떤 분의, 예,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분의 이 얼굴이 재물운이 좋습니다라고 실전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 딱 한 번에 알아보실 텐데,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글과 말로써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참고를 해보시고, 누구의 코끝이 윤기가 실제로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보셔야 돼요. 예. 자, 코가 대나무 등을 자른 듯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위아래 굵기가 같은 사람은 마음이 곱고 변치 않으며 재물이 있다. 예, 참 이런 거 보면 대나무를 자른 듯, 예? 대나무를 잘랐어요. 예. 자, 대나무를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일직선이죠. 대나무를 잘랐어요. 예. 대나무를 자른 듯 하고, 예. 그 다음에 양쪽에 콧방울이, 자, 이런 모양의 대나무를 자른 듯 이 출발 지점과 이 준두 부위까지가 일직선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마음이 곧다. 예. 콧대가 곧기 때문에 마음이 곧고, 예, 재물운이 있다라고 돼 있죠. 예. 자, 이런 코를 일명 무슨 코라고 해요? 절통비입니다. 절통비. 대나무 통을 잘랐다 그 말이에요. 예. 대나무 통을 자른 듯이, 예, 생긴 코가 바로 절통비인데, 이 절통비는 바로 노무현 씨 코입니다. 노무현 씨. 노무현 씨. 전 대통령이죠? 예. 노무현 씨 코가 철통비에 해당이 됩니다. 예.
잘 모르시면 아마 그 인터넷에서 노무현 씨 코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코가 물주머니를 매달아 놓은 모양, 쓸개를 메어 다름, 어떤 창고들이 가득 찰 만큼 재물이 풍성하다라고 돼 있어요. 예. 자, 이 주머니, 물주머니를 매달아 놓은 듯, 쓸개를 매달아 놓은 모양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재물이 풍성하다라고 돼 있죠. 예. 요것은, 현단비입니다. 현단비. 현단비, 현단비. 이 현단비는 김대중 씨 코예요. 김대중 씨. 재물운이 굉장히 강한 코입니다. 예. 재복이 많아요. 예. 고생도 많이 하셨죠? 예. 콧날이 가운데를 곧게 내려오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아야 재물이 오래 간다. 이 콧날이 가운데로 딱 내려오지를 못하고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하면 재물운이 좋지 않습니다. 빠져나가게 돼요. 예. 이상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 아무리 본인이 지키려고 해도 웬일인지 재물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그 이 관상하기 무서운 겁니다. 예. 매부리코를 가진 사람이 악하면 중년 이후 재물이 흩어지고 가난을 면치 못한다. 이것도 참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매부리코가 어떤 코예요? 매부리코? 매부리코는 옆에서 봤을 때 매에 이렇게 생긴 코는 없어요. 예. 매의 부리처럼 생겼다 그 말이에요. 매의 부리. 그런데 이 정도로 뾰족하다면 매의 부리는 이거보다 더 뾰족하겠죠. 네. 자, 매의 부리처럼 이렇게 뾰족하다면 이 정도는 아니래도 일단 뾰족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이너스예요. 네.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눈동자가 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50대인데 한 20년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코가 진짜 뾰족해요. 머리도 비상하고 아 근데 한 10년간을 지켜봤는데 아 마음 씀씀이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예. 기본도 안 돼 있고 정이라고 하는 게 오직 자기 이속을 챙기는 쪽에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예. 제가 무슨 뭐 날만 되면 뭐 결혼식이다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는 빠짐없이 이렇게 대주고 했었는데 한 번을 본인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도움을 베푼다든지 진짜 10원짜리 한 장을 안 써요. 아, 제가 지켜봤거든요.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한 20년 전 얘기니까요. 몇 개월 됐어요. 얼굴이 무슨 피부가 진짜 거칠해요. 피부가 거칠해요. 에. 코는 더 뾰족하게 느껴지고 피부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이 피부가. 네. 그럼 이미 재물 운세는 끝난 겁니다. 근데 식당에서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식당에서. 네. 식당에서 아마 설거지 같은 거 맘일하면서 지내시는 것 같은데 매부리코예요. 매부리코. 아, 코끝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중년 이후 재물이 가난을 면치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가난 면치 못합니다. 네. 지금 딱 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매부리코를 가진 사람이 눈이 선하면 성실하며 책임감이 있고 재물운도 있으니 아랫사람을 잘 보살핀다. 알렉산더 대왕이 누군지 아시죠? 예.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정벌을 하고 예. 아마 세계에서 징기스칸 다음으로 아마 많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을 쓸 때 안선구비, 이건 눈 안자입니다. 안, 선안, 안선구비, 코끝이 둥글둥글 하면서 눈이 선한 장수만을 기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장수를 직접 고용하지는 않았겠죠. 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보좌했던 책사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상과 수상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신비술에 대해서 아주 학문적인 깊이가 보통이 아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문을 구하고 아마도 사람을 기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콧구멍이 하늘을 향해 있으면 하루 굴러 먹을 만큼 가난해진다. 아이고, 콧구멍이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콧구멍이? 어떻게 보면 고릴라나 침팬지 원숭이 코죠? 예. 그런 사람 있습니다. 예.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면 딱 보여요. 콧구멍이 뻥 뚫린 게. 예. 그런 코를 가지신 분들은 진짜 하루 굴러 먹을 만큼 가난해집니다. 예.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아니면 코를 그냥 딱 성형수술 해버려요? 딱 세워요? 성형수술 잘해야 됩니다. 잘못해버리면 안 하니만 못해요. 예. 콧구멍이 이 들창코라고 해서 콧구멍이 하늘을 향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콧대를 세우고 여기를 내린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콧구멍이 하늘을 향해 있으니까 일종의 들창코예요, 들창코. 예. 들창코의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들창코를 가지신 분들은 돈이 머물지를 못해요. 나가는 게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은 결국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니까 나가는 쪽에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은행이나, 그죠? 은행 같은 데에서 그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님들이 돈을 저축을 하기 위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직원분은 돈을 받아서 계산을 하고 또 넣어둘 거 아니에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고 넣어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출고가 입금과 출금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액땜도 되고, 예, 자기 적성에 잘 맞는, 예, 직업을 갖고 있기도 하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콧구멍이 하늘을 향해 있으면 하루 굴러 먹을 만큼 가난해진다라고 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이분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 또 있어요. 콧구멍이 보이시는 분들은 자기 것, 내 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옹졸하게 안 줍니다. 예. 주는 거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비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예. 요 부분은 항상 참고를 하시고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콧방울은 난대와 정이다. 난대정입니다. 예. 난대정이, 뭐 정이 난대해도 상관없어요. 예. 이 콧방울이 없는 사람은 재산을 모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콧대도 중요하지만 콧방울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콧방울은. 예. 왜냐? 이 콧대는 일종의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력. 예. 일의 추진력을 볼 수가 있고 콧방울의 이 난대정의는 돈이 들어왔으면 그 돈을 딱 가두는 거예요. 이게 창고니까. 이 난대정의는요, 이 콧방울은 금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갑이라고도 합니다. 예. 쇠 금자에 갑옷 갑자.
이건 창고입니다. 창고. 그래서 금갑을, 금갑은 창고예요. 창고문을 탁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런데 들창고는 창고문 이 콧방울로 창고문을 딱 걸어 잠궈야지 되는데 콧구멍이 들려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창고문이 활짝 열린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산 모으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코가 잘 생기고 천창지고, 천창은 어디예요? 양쪽 이마 가장자리. 지고는 어디예요? 시골 양쪽 턱 가장자리. 예. 이마의 양쪽 끝 부분과 양볼의 좌우측 부분을 말하는데 이곳이 풍부하면 부모운도 좋고 평생 풍요롭다. 예. 재물운이 넉넉하죠. 예. 여기가 뾰족한 사람 치고 말년 좋은 사람 못 봤습니다. 예. 코가 석고 풍성하고 아름다우면 일생 동안 부귀가 있다. 코가 잘생기고 양쪽 콧방울이 윤기가 있고 단단하면 재물이 풍성하고 잘 지킨다. 양쪽 콧방울이 단단해져야 재물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콧구멍이 일단 보이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코는 이 콧대도 콧대를 함부로 높이기 위해서 성형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코 수술을 해서 코를 높이게 되면 배우자 운이 바뀝니다. 일부 종사하는 거 힘들어요. 이혼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와 일생도록 변치 않고 살 수 있느냐. 성형수술 잘못하게 되면 배우자 자체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연예인들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